잘 있었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당황하셨죠? 네,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까까지만 해도 굉장히 얌전하게 잘 있었거든요. 네, 우선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또 다들 하루의 끝에서 이렇게 저와 함께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이 그렇지, 어우! 되게 좋은 포지션이야. 아주 좋은 자리야. 여기 보이시는 이 멍뭉이들과 함께 하루를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 내 방 침대처럼 포근하고 내 집처럼 편안한 힐링 라이브 카우치 토크. 오늘 여러분의 힐링 친구는 저 빅스의 막내이자 첫 번째 미니 앨범 겨울나비로 돌아온 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지, 넌 그냥 자면 돼. 그게 우리를 돕는 거야.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였는지 또 어떤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반면에 힘들고 어떤 지쳤던 일들이 있었는지 저에게 모두 모두 들려주시면 이제 저도 댓글을 보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서로 힐링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 이 친구들 갑자기 이제 시작하니까 협조적이요. 아주 마음에 들어. 네, 우선 저는 오늘 하루는 굉장히 뭐랄까 좀 바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한창 이제 내년 초에 선보일 뮤지컬 4명의 눈동자를 또 열심히 이제 준비 중이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또 연말에 있을 이제 제 개인 공연도 콘서트도 열심히 밴드분들과 합주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연습하고 있는데 강아지들도 방구를 끼면 냄새가 나나요? 일단 패스. 응감은 아닌데 돼. 괜찮아. 냄새는 나만 느끼고 나만 참으면 되니까. 네, 우선 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나 한번 댓글들을 봐보도록 할까요? 댓글을 보려면 저걸 가져와야 되는데 저걸 가지러 가면 이 말썽꾸러기 친구가 깰 텐데 지금 여기 자고 있는 이 아기 인절미, 이 아기 강아지가요 지금 이렇게 얌전하고 자고 있어서 그렇지 얘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얘가 한번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정말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아주 세상 모든 파이팅이 어떡하죠 이거? 야, 너 혹시 내 말을 조금 알아듣 깼어? 깼어? 강아지입니다 여러분. 곰 아니에요. 강아지예요. 강아지. 얘는 강아지. 깼어. 그럼 깬 김에 잠깐만 핸드폰 좀 갖고 올게. 됐어 됐어 됐어. 자, 댓글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크크크 키키키 개빵구 냄새 지독해. 뭐야? 어, 갑자기 눈을 피하네? 설마 얘가 자면서 방구를 끼진 않았을 거고. 네, 또 이제 오늘 카우치 토크를 보려고 헐레벌떡 퇴근을 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일하면서 하루 종일 서 있느라 고생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방금 저녁을 먹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저요? 저는 저녁 오기 전에 먹었습니다. 이제 뮤지컬 연습 끝나고 잠깐 넘어오기 전에 먹었고 곰, 너 어디 가? 그쪽이 편해? 오케이 좋아. 그쪽 너도 이제 카메라 욕심 좀 나는 거지? 혹시 너 내가 얘만 신경 쓴다고 삐진 건 아니지? 오케이. 자, 연말 여행 계획 짰어요. 오빠는 어디 안 가요? 오, 연말 여행 좋죠. 저도 연말 여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저희 누나랑 그리고 사촌동생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한라산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확실히 사람이 연말 연시 또 연초가 되면은 굉장히 생각도 많아지고 뭔가 네 여러모로 사소한 거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게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럴 때 여행 가면 참 좋죠. 퇴근하고 운동하고 왔지. 회식 끝나고 가는 길이야. 연말 너무 힘들다. 아, 그쵸. 또 뭐 회식이 잦을 수도 있지만 또 연말이다 보니까 뭐 그런 지인들을 만나야 될 자리들도 많을 수도 있고 또 일하는 곳에서도 그런 회식이 잦을 수도 있고 내일부터 인턴 출근이라 너무 떨려요. 인턴 출근.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기 기운이 나서 힘들었어요. 약 대신 카우치 토크. 에템! 약 대신 카우치 토크라. 예, 아, 뭐, 그게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래도 약은 약이죠. 주사가 직방이기도 하고. 네, 어쨌든, 이렇게 지금처럼 이곳 카우치 토크는 좀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웃고 떠들면서 보내는 그런 곳인데요. 함께 하기만 해도 이제 힐링이 되는 특별한 게스트. 특별한 게스트가 또 저희와 함께 해주러 와 있어요. 인사를 나눠보기에는 둘 다 지금 살짝 약간 수면 상태라서 이 친구는 아까 보셨죠? 이 친구 이제 조금 큰 골든 리트리버. 그리고 이 친구는 얘는 이제 아기 리트리버인데 오이고 파 묻었어. 예, 곰 아닙니다. 강아지입니다. 골든 리트리버. 그래서 이 두 친구들과 함께 오늘 카우치 토크를 쭉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팬분들이 또 저를 뭔가 이런 그게 모르겠어요. 이 작은 리트리버를 말한 건지 저 큰 리트리버를 말한 건지 저를 닮았다고 평소에 많이들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좋은 기회, 좋은 시간에 이 친구들을 특별하게 한번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 강아지를 키우진 않지만 저희 누나가 이제 비숑이라는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주먹이 한 주먹이에요. 제가 한시라서 주먹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 작은 강아지를 또 계속 봐와서 그런지 저는 약간 되게 크고 되게 힘세고 뭔가 나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끌려다닐 수 있는 뭔가 그런 강아지를 나중에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야. 빠두빠 두비두. 잘 자. 네, 뭐 리트리버나 이렇게 큰 강아지들을 키워보고 싶었는데 아이고. 네, 오늘 하루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낼 동안 호칭을 이름을 한번 정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댓글에 추천을 해주시면 사실 전 생각해둔 게 있긴 한데 되게 더 괜찮은 게 있으면 한번 그 이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에 한번 써주세요, 여러분. 왜? 얘가 작은데 겁도 없어요. 거기서 자게? 이거 스트레칭 하는 거야? 뭐야? 자? 아, 오케이. 그래, 자. 대박적 시나리오인데요. 얘네가 아까 진짜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진짜 이거 이따가 그냥 강아지 없이 나 혼자 하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아주 프로야 프로. 댕댕 효기는 저기 그걔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왜 효기 댕댕 절미 상혁 1호? 상혁 1호? 한가위와 한보자기? 혁1위, 혁3위. 오, 다 약간 거의 뭐 나와 이렇게 연관지어서 감자. 감자. 한상혁 플러스 절미, 한절미. 어허. 겨울이와 나비. 오, 겨울이와 나비 괜찮네. 겨울이와 나비. 너무 잘 잔다 너네. 네. 또뭐 했지? 호빵 같이 생겼으니까 호빵이.
가을이, 겨울이랑 별이, 뿌숑, 빠숑이, 작은 역, 큰 역. 제가 사실 생각했던 거는 제가 또 생일이 7월이다 보니까 한 명은 7월이, 또 한 명은 그냥 영어 이름으로 해서 줄라이, 줄라이와 7월이로 할까 했는데 겨울이랑 나비 전 좋은 것 같아요. 한 마리인 겨울하고 한 마리인 나비로 해서 이번에 제가 어제 이렇게 발매했던 앨범 이름도 겨울나비니까 나비를 나비로 들었어요. 겨울 나비. 그러면은 이 큰 친구를 그럼 겨울로 하고 여기 조그마한 친구를 그럼 나비로 해서 오늘 하루 한번 이 친구들을 겨울나비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저와 함께 힐링을 해볼 수 있는 이 겨울나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볼 건데 어떻게 다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카우치 토크의 이제 첫 번째 힐링 시간,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제 포근한 화실입니다. 바밤, 자체 삐지, 포근한 화실. 아, 이쪽이네. 이건 제가 이쪽으로 앉아야 돼가지고. 아이고. 너 내려와서 자. 아이고, 굴러 떨어질 뻔했네. 자. 아니야, 자. 왜 일어나? 아이고. 그래, 너네 그러면 놀아. 나 이거 좀 할게. 네, 포근한 화실. 오늘 이제 포근한 화실을 주제는 포근한 화실의 주제는 바로 겨울나비입니다. 야, 주제가 너네래. 너가 겨울이고 조그만한 네가 나비야. 네, 올 한해 이제 또 저의 자작곡들로 사계절 내내 여러분들을 찾아뵀었는데요. 이번 겨울나비는 그 사계절 프로젝트의 전곡과 제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곡을 담은 첫 미니 앨범이자 또 그 겨울나비라는 첫 곡입니다. 신곡입니다. 타이틀곡. 다들 어떻게 들어주셨나요? 잘 들어주셨나요? 붕어빵이다. 겨울이랑 나비 귀여워요. 맞아요, 귀여워요. 아니, 여러분, 제 앨범 어떻게 들어주셨냐니까요. 앨범 오늘 받았어요. 아, 맞아요. 오늘 왔겠구나. 리트리버 셋이냐고? 아닙니다. 리트리버 둘과, 안녕. 조그만한 애 어디 갔냐? 아이고. 얘 조그만한 애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되게 파이팅이 넘치는데 여기 바닥이 미끄럽거든요. 여기 러그랑 카펫인데 말고. 그래서 밖에를 엄청 파이팅이 지금 간다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혼자 미끄러워서 계속 넘어져요. 기어다녀요. 그러더니 어이구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게. 네, 우선 다시 돌아와서 겨울나비 사계절 내내 함께하는 기분이어서 완전 좋았다. 너무 감성적이고 위로도 되고. 오, 지금도 듣고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집중을 못해도 네, 다 이렇게 듣고 보고 있으니까. 뭐해 너네, 불안해. 얘네 뭐 자꾸 사고 칠 것 같아. 아이고 너네끼리 잘 놀고 있네. 잘 놀고 있어. 믿고 듣는 역. 오늘 앨범 받고 듣자마자 주먹을 물었다. 그러면은
네,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여러분과 저에게 겨울나비가 이제 또 어떤 앨범으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또 저는 어떤 앨범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라고 해야 되지? 테마에 맞게 제가 한번 겨울나비가 어떤 앨범인지 그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림 속에 딱한 장으로 어떤 앨범인지 표현을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만의 감성을 담아서 열심히 그려볼게요. 겨울아, 겨울아, 나비 왜 저래? 나비야, 그럼 그림을? 너 졸리면 자고 뭐. 나비 좀 데려와라, 야. 쟤는 정말 겨울 나비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쉽지 뭐. 금방 뚝딱이지 바로 그냥. 자. 아, 끝났나요? 잠시만요. 초록색. 네, 완성했습니다. 네,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 나온 앨범 겨울 나비는 Boy the Star부터 해서 If Only, Way to 너의 밤은 아프지 않기를 네, 이제 또 이번에 새로 나온 겨울나비까지 겨울로 시작해서 겨울로 돌아오는 뭔가 그런 사계절 프로젝트성 앨범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은 또 어떻게 보낼 때 힐링을 하고 또 힐링이 되시는지 또 계절마다 온도도 다르고 풍경도 다르니까 힐링이 되는 순간들이 또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약간 그 계절에만 할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게 어떨까? 제가 그걸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떨까? 아니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요즘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봄에는 벚꽃놀이, 또 여름에 뭐 서핑, 가을에는 뭐 단풍 구경이나
불꽃놀이도 하고 아니면 겨울에는 썰매를 탄다거나 스키 뭔가 그런 것들이 또 그 계절만에 할 수 있는 좀 특별한 일거리들인 것 같아서 그런 걸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요즘 문득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언젠가 한 번쯤은 기회가 된다면은 이건 계절이랑 상관없는데 히말라야 같은 데 한번 네 일생에 한번 해볼까 말까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등반. 네, 별빛 분들의 이제 사계절 힐링법은 또 어떻게 뭐가 있는지 한번 댓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네 잘 논다. 봄에 벚꽃 보는 게 너무 좋아. 겨울 스키가 최고. 속이 뻥 뚫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봄에는 빅스, 여름엔 빅스, 가을엔 빅스, 겨울엔 빅스. 사계절을 빅스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여름에 바다 가기, 겨울에 귤 까먹으며 따뜻하게 보내기. 히말라야는 TV로만 보자. 겨울바다 보러 가면 어어어 너무 좋아요. 야 겨울아 너 그 큰 손으로 걔 그렇게 괴롭히면은 너네 뭐해? 그러지 말라고 지금 감독님 당황하시잖아. 너네 안 되겠어. 너네 격리. 너 겨울이 너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 소용없어. 너 격리. 나비 놀러 와. 너 내가 지켜줄게. 왜 때릴게? 물 거야? 절로 가 너. 너 잠깐 격리. 네. 또 여름에 계곡 가서 백숙 먹기. 너 왜 이렇게 침범벅이 됐냐, 나비야. 너 얘 그만 괴롭혀. 괴롭히는 거야, 노는 거야. 응? 응? 내 말 들리지도 않지, 너? 쟤밖에 안 보이지? 가을에 또 하늘 구경하기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같은 장소를 이제 계절별로 또 느껴보고 눈에 담아보는 것도 또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겨울이 너? 안 돼. 나비 너 일로 와. 왜 암수컷으로 왜 암수컷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야 아직 10시야 아직 안 돼. 너 이거 먹어. 너 간식 먹어. 자 겨울아 너 이거 먹어. 그렇지 그래. 내가 너의 다른 욕구를 식욕으로 채워줄게. 자, 이거 먹어. 그렇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 먹어. 그렇지. 잘 먹는다. 그래, 그거까지만 먹어. 네. 그래서 이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겨울나비는 또 제주도에 제가
겨울 풍경을 좀 아름답게 담아냈는데요. 봄이나 여름, 가을에 봤던 제주와는 좀 확실히 또 다른 겨울만의, 겨울 제주만의 그런 분위기가 참 이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그림은 안 보여주나요? 아, 조금 있다가? 오케이, 그럼 좀더 아껴두고 있을게요. 안 돼, 나비야, 너 그냥 나의 품에 있어. 그게 우리 방송을 위한 일이야. 가장 아름답게 느꼈던,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겨울 제주는 어디? 저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또 특별하게 뮤직비디오를 제주도에서 찍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뭐 그냥 맘 편하게 아니면 좀 그렇게 큰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가기도 아니면 잠깐 힐링을 하러 가기도 너무 좋은 곳인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뭔가 그냥 제주도를 가면은 뭐 바쁘고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더라도 제주도에 있으면 뭘 해도 맛있는 걸 먹든 뭐 바다를 보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제주도에만 있어도 그냥 뭔가 힐링이 되고 편안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 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의 모습을 좀더 그런 저의 추억이나 경험들이 있는 그런 제주도의 모습이나 풍경들을, 그리고 또그 제주도에 있는 저의 모습을 음악과 함께 뮤직비디오에 보여주면 녹이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또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뮤비 보고 제주도 가고 싶어졌다고. 제주도 뭐 가세요, 여러분. 좋잖아요. 왜? 저거 겨울이 저거. 야, 너 댓글로 너 혼났어, 지금. 응? 갔던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이뻤어? 저는 그동안은 한라산 이제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가 또 의미도 있었고, 딱그 코스가 있더라고요. 정상을 갈수 있는 그 커트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커트하는 구간을 지나면 거기서부터는 약간 등산로가 아니에요. 좀 편안한 등산로가 아니라 정말 약간 좀 마치 영화 히말라야에서 볼 법한 그런 좀 험난한 눈밭을 이제 헤집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재밌었고, 또 정상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풍경들도 너무 이뻤고, 그리고 이번에 촬영하면서 처음 가봤던 곳인데 좀 이뻤던 곳은 그 오름이 나오는 그 곳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가운데 이렇게 밑에 말들도 있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거 약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막그 예를 들면 뭐 드라마 아스탈 연대기나 막 태왕사신기처럼 뭔가 그때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자연을 이렇게 거느리는 기분. 자전거 씬 예뻤는데 자전거가 조금 작아 보여. 자전거가 작진 않았 작았나? 작진 않았는데, 이제 또 제가 옷 입은 것도 너무 롱코트에 막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였나 봅니다. 너왜 이렇게 불안해해? 너가 그러니까 나도 불안하잖아. 그래, 너 쉬어. 아이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사실 나누기 전에 전 이미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어떻게 그렸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짜잔. 어때? 겨울 어때? 응? 네 눈에 그냥 내가 나비를 훔쳐간 애로밖에 안 보이지? 네. 우선 이건 보시다시피라고 감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잘 보시면은 나비고요. 날개가 이렇게 네 개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네 개인 만큼 좀네 가지 색으로 날개를 4등분해서 칠해봤어요. 여기가 뭐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봄을 상징하는 뭔가 뭐 색, 노란 꽃들이나 뭔가 노란색, 아니면 여름을 상징하는 색, 뭔가 숲이나 아니면 그냥 초록 색깔,
이런 색감들이 좀 여름을 떠올리는 것 같고, 또 가을을 떠올리는 이런 색, 단풍, 뭐이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겨울을 떠올리는 이런 색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의 색으로 나비를 채워보았습니다. 아마 이번 제 미니 앨범 앞면 표지 말고 뒷면 표지를 보시면은 이런 비슷한 디자인의 비슷한 색상의 나비가 박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끝. 겨울이는 이미 삐졌어. 겨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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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와, 나 방금 곁눈질 당했어. 겨울아, 일로 와. 그렇지, 형이 너 미워하는 게 아니야. 감독님이 방송을 위해서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감독님이, 아니 왜 그렇게 봐? 감독님이 방송을 위해서 잠깐 격리가 필요하다 싶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야. 네가 잘못한 거지. 왜 아까 안 그러다가 갑자기 방송을 시작하니까 그래? 너 생방의 묘미를 아는 거야? 너이 자식. 잘못했어, 안 했어? 하긴 걔한테 잘못을 논하긴 내가 좀 야박하지. 그 나비 이름은 혁이? 아닙니다. 아니고, 아니 뭐 저가 이렇게 나비라는 존재로 형상할 수도 있는 거고, 꼭 저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혀가 박물관에서 연락 왔어. 전시하재. 어떤 걸요? 아이 그림이요? 이거요? 이걸요? 어느 박물관에서요? 야, 이거를 전시하자고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겨울아? 그래, 오케이. 겨울은 약간 재환이 같지 않나요? 재환이? 왜요? 가만히 뭐 있어서? 정신사나워서?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얘가 진짜 원래 순하고 되게 안 그러던 애고, 여기 지금 제품에서 곤이 자고 있는 이곰 같은, 아기 곰 같은 이제 나비가 진짜 컨트롤도 안 되고 완전 조그만한 궁둥이로 이렇게 짧은 다리로 이렇게 빨빨거리면서 컨트롤이 안 되는 애였는데, 지금 아까 많이 그래서 그런지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왜 그렇게 봐? 겨울이 외면 키키키키. 아이고 내려갈 거야? 안돼, 절로 가. 아니야. 방송해야 돼. 절로 가. 일로 와, 나비야. 내가 지켜줄게. 어이구, 졸린데 겨울이가 괴롭혀요. 에, 나비가 아까 하도 놀아가지고 피곤해서 좀 잠이 든것 같더라. 아, 그림 말고 저를 전시한다고?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의미이기도 한데, 그거 학대 아닌가요, 여러분? 어허. 네, 어쨌든 이렇게 또이두 겨울이와 나비, 이두 강아지 친구들 때문에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긴 했지만, 이렇게 또 재미있게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나눈 포근한 화실이 끝이 났습니다. 당황스럽죠, 여러분? 저도 쉽지 않아요. 네, 포근한 화실에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은 조금 더 활동적이고 재미있는 바로 만들기 시간입니다. 바로 포근한 공방 시간. 네, 이제 숨겨둔 손재주를 발휘하는 포근한 공방 시간. 오늘은 제가요, 이두 친구, 겨울이와 나비의 산타 혁이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간에도 이맘때가 되면, 아, 올해 고마웠어.
내년도 잘 부탁해 하고 좋은 말과 선물들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사실 늘또 친구같이 아니면 가족같이 가장 가까이서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게 우리 반려동물 친구들인데, 그래서 좀 오늘은 이 친구들에게도 그런 고생했어, 고마웠어 하는 의미로 제가 산타가 되어서 선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툴지만, 네. 정성만 받아, 얘들아. 알겠지? 네. 그러면은 제가 준비된 재료들 한번 꺼내 볼게요. 왜? 이건 내 간식이야. 너거 아까 줬잖아. 아, 이거 달라고? 오케이. 노래 어때? 귀 깔나지 않냐? 귀가 막 녹지 마. 미치겠지 마. 그냥 막 그냥 막 너 귀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녹아서 이렇게 처진 거지. 아, 이거 나비도 줘? 기지개 폈어요. 너좀더 자. 너는 한번 제대로 깨면 좀 쉽지 않아. 아이고, 야, 이거 통으로 먹으면 안 돼. 그만 먹어. 조금만 더 줄게, 조금만. 내가 너에게 나비도 뺏었는데 간식까지 뺏으면 너무 야박하지 않겠니? 자, 여기 있어. 여기. 이거 다 줘도 돼요? 다 주면 안 되나? 다 줘도 돼요? 다 줘도 된대. 비상용으로 일단 조금은 내가 챙겨둘게. 네, 자, 그러면은 안 돼. 좀 기다려. 나 만들게 해야 돼, 이 친구야. 자, 참아. 이거는 먹는 게 아니야. 자, 집고 만들기.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휘황찬란한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가위와 목공풀과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귀여운 양말 모양의 네, 재료들이 있습니다. 흰 색깔. 이거를 약간 이 친구들의 선물통이나 간식통처럼 뭔가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산타 양말을 만들어 볼까 해요. 네. 우선 얘네를 붙여야 해. 붙이려면 이거. 왜?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아이고, 너 얘랑 놀래? 나비는 얘랑 잘 놀던데. 너 왜 나 그런 눈으로 봐, 야. 놀아준 거잖아. 됐다, 됐어. 나는 자기 선물 만들어주는 이 사람 마음도 모르고. 아이고, 아이고. 꽂아서 이거 뜨거워. 절로 가, 안 돼. 위험해. 절로 가. 잠깐만 떨어져 있어. 격리. 네. 뜨거우니까. 개안심. 걔가 저를 한심하게 봤다고 개안심이래요. 하지만 난 꿋꿋하게 해나가겠어. 나오려나? 시간이 좀 오래 있어야 되네요? 좀더 있어야 되는구나. 기다려야지.
겨울아, 간식 더 줘? 겨울아? 잘 먹네. 걔는 먹는 거 아니야. 뭐 봐? 뭐 봐? 왜? 무슨 생각해? 오, 너 지금 약간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 오, 내가 맞춰보도록 하지. 어떻게 해야 간식을 더 줄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나비를 나에게 넘겨줄까? 둘 중에 하나라고 내가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본다. 뭐야? 이거야? 아니면은 나비야? 오, 외면하네? 나비한테 마음 접은 거야? 그래, 야. 인생 뭐 있냐? 맛있는 거 먹는 게 최고지. 자, 이거 먹어. 자. 자, 이제 나오려나? 이거 왜 안 나오죠? 두 번?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안 나올까? 오, 나온다. 와, 이거 겁나 코딱지만큼 나오는데? 어느 세월에다 붙여?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심을 한번 꼭 눌러달라고. 오, 겨울이. 나온다, 나온다. 원래 이렇게 적게 나오는 게 맞죠? 나오자마자 원래 굳어버리는 게 맞죠? 나오자마자 굳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짜자마자 바로 붙여야겠군. 크, 똑똑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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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겨울아, 겨울아? 그래, 너의 원래 이름은 겨울이가 아닐 테니까 못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쳐. 하지만 형이 부르면은 봐야지. 겨울아? 그래, 안 봐도 돼. 그냥 그럼 듣기만 해. 자, 너와 나의 차이점이 뭔지 아냐? 나는 사람이라 도구를 쓸 수 있다는 거야. 너는 도구 못 쓰지? 미안. 빨리 마르니까 바로 붙여줘야 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붙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이즈 작은 걸로 주셨냐고 혼나셨어요, 감독님. 안전을 위해라고 변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이걸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애가 아니라서. 네,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제가 한번 열심히 붙여볼게요, 여러분.
겨울아, 이제 붙이는 동안 할게 없는데 너 오늘 어땠니? 너의 왜 나비 왜 꿈틀꿈틀거려? 잠꼬대 하는 거야? 겨울이 너의 하루는 어땠는지 어디 한번 형한테 얘기해봐. 들어줄게 내가.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 강아지들에게 주는 선물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살짝 오디오가 비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겨울이랑 대화를 하네. 아니, 할게 없는데 어떡해요. 겨울이랑 대화를 해야지. 이거 붙이다가 끝나겠다. 인정. 아니, 여러분, 한 지금 한 4분의 1 붙인 것 같아요. 오, 갑자기 많이 나와. 오, 뭐야. 좋아. 속도 붙여. 아, 이게 열이 좀 세지니까 빡빡 나오네. 야, 겨울아, 너 하루 일과 잘 들었다, 야. 고생했다. 빨라. 좋아. 아이고, 나비 계속 자면서 꿈틀거려. 아, 근데 여러분은 나비를 계속 보고 싶을 텐데, 그죠? 이렇게 책상을 치워야 되나? 보여드릴 방법이 없나? 오, 깼어. 오구. 깼어. 뭐지? 약간 개 눕방인가? 약간 개잠방 같기도 하고. 오, 미안. 자, 소리 나면 깰것 같으니까 소리 안 나는 어플로 한번 우리 한번 찍어 보셨구나. 그거 너도 와. 겨울이 그렇지. 겨울 일로 와. 너도 같이 찍자. 여기 봐, 여기. 여기 보세요. 예, 방금은 전혀 상관없는. 아, 안 컸어요. 오, 쭉쭉 나온다. 목마른가? 겨울아, 목말라? 했어. 여기까지 다 붙였고, 이제 여기에 붙일 이 정도. 방금 살짝 예술하는 사람 같았다. 살짝 손뼘으로 딱 한 요 정도. 예, 한요 정도. 요 정도가 딱 해가지고 딱 가위 딱 그치. 자로 잰 듯하게 일자로. 그치. 딱딱 그치. 그치. 딱 어? 딱 어? 여기 하나 붙이고 또 이게 또
하나 더 해야지. 똑같은 크기로. 그렇지, 딱 되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하나, 저기에 하나. 거의 다 했어. 좀만 참아. 오오 나비야 왜 낑낑대? 여기 하나 붙이고 왜? 오 가위비움 왜? 목적이 뭐야? 간식 더 줘? 간식 없어. 이건 내 간식이야. 방금 살짝 나랑 말 통하는 것처럼 보였어. 되게 괜찮았어. 호흡 되게 좋았어. 좋았어. 아, 근데 내가 겨울이면 진짜 좀 서운하긴 하겠다. 나비만 이렇게 안고 있고, 자기는 안 놀아줘서. 하지만 나비는 애기잖아, 겨울아. 너가 어른의 마음으로 이해해야지. 안 그래? 그치? 어? 완성. 이거는. 다 쓰면 뽑으라고 하셔서 뽑고 이제 요거에 살짝 저를 상징하는 데코레이션을 아주 살짝 가미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좋을까? 색깔이 생각보다 그래 난 이걸로 해야겠다. 하나 자르고 반 자르고 겨울이도 애기긴 애길 거예요. 원래 리트리버 종이 진짜 큰데 완전 큰건 아닌 것 같아서 얘도 어른까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겨울이도 좀 놀아줘야 되나? 그럼 제가 이것만 만들고 빨리 놀아줄게요. 완성. 아, 완성은 아니고 이제 거의 완성. 해서 하나, 아, 4등분 하고 또 이걸로 W. 겨울아, 좀만 기다려. 그래서 목공풀. 오, 목공풀은 엄청 잘 나오네. 조금만 짜야지.
역시 나를 다 파악하셨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들 계시는군. 이게 바로 메이드 인 혁의 상징이죠. 완성. 얘들아, 완성했어. 겨울아, 다 했어, 다 했어. 짜자잔. 바로 저 혁의표. 여기는 이제 겨울이와 나비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안에 이제 한번 제가 이 친구들을 위해 선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이 좀 생각보다 커가지고. 예. 나비야. 나비야, 잠깐 혼자 자고 있어. 잠깐. 여기서 자,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국민이 보소. 와, 일단 뭐 선물을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는 이 선물인데, 겨울아, 선물을 담아 보도록 할게. 뭐 갖고 싶어? 내가 너 안 놀아줬으니까 너가 고를 수 있게 해줄게. 껌. 야, 여기 너 있다. 이거 너 아니냐? 사사미 껌. 껌. 이것도 껌. 밀크 껌. 이거 별로야? 아니면은 이거. 이거 어때? 북어. 북어 많이 먹던데. 어? 너? 어? 아니, 간식 이거 장난감. 겨울아, 그래. 이건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진짜 나비 씌우면 엄청 귀엽겠다. 이거는 내 욕심. 그리고 이렇게 소파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안 들어갈 것 같고, 이 간식들을 제가 넣어서 친구들에게 선물로 줄게요. 겨울아, 너 지금 너 거의 2만 9천 분, 3만 분이 지금 너 지켜보고 계셔. 너 조심해야 돼. 알겠지? 형이 조언하는 거야. 응? 이거 내가 이렇게 선물로 많이 넣어줄 테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그럼 그럴 수 있으면서. 아까 왜 그랬어? 자, 이렇게 애기들을 위한 간식을 한번 싹 다 채워봤고요. 이거 이따 갈 때 내가 줄게. 이거 나비 씌워야지. 나비 아직도 저러고 자? 손을 좀 닦고. 안 울어줘서 서운했어요. 근데 진짜 이 리트리버들은, 큰 강아지들은 특히 뭔가 진짜 사람 같아요. 그냥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그냥 만졌을 때 터치감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그냥 잘 때 이렇게 베고 있어도, 작은 강아지들은 사실 막 뭔가 막 뼈 부러지거나 뭔가 애기 다칠까봐 뭐 못 그러잖아요. 근데 막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가끔 이제 큰 강아지들이랑 같이 이렇게 누워서 자거나 아예 막
다리 올리고 자고 막 베고 자고 막 강아지가 사람이 올라가지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아 나중에 한번 나도 저런 큰 강아지랑 저렇게 한번 지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한 적 있어. 그래서 그런지 뭔가 딱 정말 지치고 힘들거나 외로울 때 딱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정말 네, 사람처럼 아니면 사람보다 더 약간 따뜻한 위로가 되는 존재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아이고 야, 내가 너네 만난다고 이렇게 강아지 양말도 신고 왔어. 안 봐? 봐봐. 보이지? 강아지 양말. 내가 너네 만난다고 해가지고 이거 찍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감히 제가 제 발을, 제 양말을 이렇게 보여드려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 지금 나비랑 똑같아요. 지금 나비 누워있는 자세랑 똑같습니다. 보시면 이거 지금 나비 누워있는 자세랑 똑같거든요. 예. 나비야 잠깐 실례 좀 할게. 나비야 이거 좀 써줘. 이거 좀 써줘. 응? 미안 잠깐만. 그렇지. 너 뭐 먹어? 꼼꼼해서 뭐 먹어? 잠깐만 잔데 미안. 어구구구구구구구구 미안 실례 좀 할게. 그렇지 귀 넣었다. 어구 잠깐만 어구 하품했어. 잠깐만 귀를 빼주고 모자를 좀 더 써야겠구나. 잠깐만 실례 좀 할게. 잠깐만 미안해 이렇게 씹은 게 맞나요? 맞아요? 네, 자는 애들이고 이러면 안 되긴 하는데 미안하다. 또 많은 분들이 원한다 야. 짜잔 이렇게 씌우는 게 맞나? 귀여워. 오 힙합 스웩 있어. 혀가 나 개띠야. 겨울이가 가렸어. 야, 너 가렸어? 아 근데 약간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말하면서 약간 자꾸 강아지들이나 약간 좀 애기들이랑 있다 보니까 말투가 거의 유치원 선생님. 오늘 방송 전체적으로 저 예 원래는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네 네 이렇게 또 그림 그리기부터 해가지고 우리 겨울이와 나비의 선물까지 만들기 시간까지 이렇게 쭉 해봤고요. 일로와. 너 여기 올라올 수 있어? 못해? 어이구 가. 네 이제 어느덧 지금 얼마나 됐죠? 시간이? 11시 5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죠. 시간인가? 그런가요? 네 이제 어느덧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네,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오늘 하루 이제 또 여러분과 즐겁게 논다기보단 그냥 좀 편안하게,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힐링이 되셨을 수도 있고 아니셨을 수도 있고, 저에게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네, 힐링을 할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또이 친구들에게 또 제가 이렇게 선물도 했고 또 고생했다고, 이 친구들 돌보느라 고생했다고 저에게 또 자그마한 선물이 있는 카우치 시상식이 있다고 하네요. 네, 전 정말 이제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놀았을 뿐인데 이런 선물을 제가 감히 받아가도 될지, 하지만 주는 거는 거절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번 제가 저 스스로에게 오늘 수고했다 하는 의미로 선물을 좀 받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왼쪽이 사실 아까 강아지들 거였고 우측에 있는 게 저의 선물이라고 하시는데 이 중에서 랜덤이래요. 이 중에서 하나를 이제 한번 그냥 딱 손대면은 그걸로 끝. 그래서 사실 뭘 골라야 할까? 여러분이 추천해 주세요. 올라와, 겨울아. 올라와, 너못 올라와? 너 몸이 무겁니? 올라올 수 없니? 또, 무겁구나. 올라와봐. 이렇게 점프. 올라와. 못 올라와? 그럼 내가 내려갈게. 나미야, 잠시 내려갈게요. 뭐야, 왜 도망가? 너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왜 도망가? 에고. 응, 깼어? 보자, 제대로. 네. 뭘 골라야 되지? 큰 거? 밑에 동그라미 큰 거? 제일 큰 거? 그러면은 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제일 큰 거. 왜 모자 똑바로 써야지. 굴렀어. 이거 빼줄까? 답답하면? 아이고 빼줄게. 아니 이거 빼준다고 이 친구야. 아이고 벗어 이거. 아이고 잘했어. 그럼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이게 커다란 이렇게. 이거 안 돼요? 왜요? 이거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한번 집으면 끝이라면서요. 이렇게 한번 세트로. 왜 자꾸 무는데 너? 왜? 손가락 물어. 그럼 한번 선물을 이 자리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야, 내가 너 개껌 줬어. 그거 일단 물어. 형 선물 좀 확인하자. 선물 좀 볼게. 표정 봐.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아, 안대와 베개를 동시에 쓰는 목베개. 오. 아, 얘가 목베개고 얘가 안대구나. 왜? 갖고 싶어?
아니 뭐 나를 물고 싶은 거야? 그래 뭐 갖고 놀고 있어.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지금 되게 분위기 좋았어. 그러지 마. 일로 와. 너 일로 와. 나비 일로 와. 나비 다시 격리 조치. 안 돼. 안 돼. 결이 안 돼. 안 돼. 오 방금 되게 어이구. 안 돼, 겨울아. 네, 이렇게 또 선물까지. 얘는 뭐지? 나비야. 어떻게 생각하냐? 뭐가 없다? 아, 이거 그거구나. 나비 집이구나. 아, 이거 나비 집이네. 나비 집 신호? 그래?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너 집처럼 해놓을게. 들어가. 오, 괜찮아? 너 때린 거 아니야. 미안해. 오해하지 마. 너 아까 그래가지고 내가 화나서 때린 거 아니야. 미안해. 네. 네, 꼭 건진 거라고는 뭐 이거 하나네요. 안 되겸 너 뭐야? 아니야. 가 절로. 네, 건진 거라고는 여기 이제 안대랑 목베개 겸 안대 하나 건졌고요. 네, 뭐 사실 뭐 제가 선물을 받으러 이 자리에 온건 아니니까. 네, 그래. 네,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라서 여러분들에게도 또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카우치 토크가 뭔가 이 선물처럼 소소하지만이라고 써 있는데 이 선물처럼 말고 이보다 더 크고 더 따뜻하고 이제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카우치 토크 다시 한번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더 편안하고 이제 즐거웠던 시간이었어요. 그죠? 그치? 겨울아, 그치? 나비야, 그치? 아니야? 아니야? 네, 2019년 올한해 다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우리 좀더 건강하고, 그리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추억 속에 겨울나비와 제가 꼭 함께 할게요. 아, 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하겠잖아. 야, 삐졌어 또? 야, 겨울아. 내가 알지? 엄한 강아지 개 인형한테 가가지고 저러네. 네. 그러면 이상 혁이었고요. 힐링이 필요하면 또 언제든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카우치 토크. 보고난 밤 되세요. 안녕. 너도 인사해. 나비 안녕. 나비 안녕. 아니, 물지 말고. 안녕. 겨울이도 안녕해.